그리고 지금까지 원래길을 9,500km를 걸었습니다. 신발 신고 걸으셨겠죠? 예, 예. 9,500km 걸어서 그럼 건강을 좀 도움이 됐겠죠.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극복 못하고 치유가 안 된 병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러다 박 회장님이 책을 우연히 싸가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신시가지 그 거기서 두 시간 안에 걸었는데 신시가지 어디에 서귀포 신 아까 거기요 세서 광장 서귀포에 아 그 저 광장 예예예 황토 광장 예예예 거기서 하루에 두 시간 걸었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8개월 전에 전립선 비대죠 받아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시다. 약을 먹기 전에 하루 소비는 한 18분 받았어요. 견디질 못했어요. 예, 예, 3일치 떨어져 밤에 오줌에다 세우다 보니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8개월째 약을 먹다가 그 하루에 2시간 황토길을 걸었는데 보름 만에 약을 끊었다. 지금도 지금 소연 오늘 네 번째 봤어요. 하루에 8분 보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리고 자골 신경통이 사라졌고 자골 신경통 사라지고 눈병이 사라졌고 눈병 눈병이 어떤 눈병 눈이 꿉꿉하고 안약을 넣어야 막 살았는데 안약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다 없어졌네요. 예 언제 그, 없어졌죠. 그리고 난청 난청도 좋아졌고 굉장히 좋아진 게 자골 신경도 사라졌고 여러 가지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는 박 회장님 덕이다 책이 나를 살렸고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저는 생각할 때 만병 통치약입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 통치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확산되면은 우리 서점에 서점이 있습니까? 그게 약간 한국도 존재하는 거고. 예, 예, 물론. 아, 그러니까 일종의 대책이 아니, 4년 동안 1,500km를 걸었는데도 해결 못한 것들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고 오셨으니까 다 물렸지. 뭐, 원인 물렸지. 뭐, 그렇겠죠. 자, 그렇겠죠. 아, 성함이 오주관입니다. 오주관이 예. 연세는 70. 70년도 건강에 물렸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토장 거기를 거기가 어디죠? 여기가 이제 새석 옛날 구시가지고 아. 신서귀포를 여기서 한 3km? 아까 어신광장이라고 하셨어요. 어신광장 조성대. 예, 거기 조성대에서. 샘플치 아, 거기 좀 두 달 걸으시고. 예, 예, 예. 아니, 아니. 20일 됐어. 20일. 보름 만에 약을 다. 아, 보름 만에. 9시간. 아주 대단한 성과네. 예, 예.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아까 책을 사인 받았는데,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그 책을 보고, 아,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9,500도 의미가 없다. 9,500km를 걷는 게 의미가 어쩌면 없다. 이게 맨발 걷기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걸었는데, 그런 성과가 나거든요. 아니, 뭐, 얼굴도 뭐 엄청 건강해. 아니, 저는 오늘 아주 그냥 강의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뵈니까 더 젊고 아주 더 심심하고 한 개 넘치십니다. 회장님 좀 피곤하시더라도, 전국 아니라 외부에도 확산을 치겠습니다. 같이 좀, 저, 오셔서 같이 해요. 예, 예, 예. 저희도 뭐, 아, 정말 도울 수 있으면. 훌륭한 일 이렇게 예. 운동을 해셔가지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아주. 그럼 여기 서귀포에서 예? 여기 서귀포시에서 하세요? 예, 예. 이제 뭐, 언제 올라갈지, 농구에 집이 있고. 또, 저기, 저 가족들이. 예, 예.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돌아가는 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꼭 박 회장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요. 여기서 우리 저 여기 동동 동장님, 예, 예. 총장님들, 예. 여기 맨발로 걷는 분들하고 같이 맨발 걷기 국민운동 뭐 아예 그냥 지회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 그러게 그래.